배추야, 이거 해봐. 손 해봐. 이거 손 해봐. 밑가락 파. 장군, 장군아, 장군. 장군. 장군 일로 와, 장군. 장군 앉아야지. 니가 아, 니가 랍하구나. 라파 미파. 아니 나 안 뺏어 먹을 거야. 그냥 먹어 찍기만 할 거야. 빨리 빨리 일로 와봐. 미카 라파하고 배추랑 인사해. 빨리 일로 와봐. 빨리 일로 와. 얘 배추야. 배추 인사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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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. 여기 배추랑 인사해. 미카하고 라파 어디 숨어서 먹니? 여기 숨어서 먹니? 이거 말리도 먹어야지. 장군이 하나 더 먹을까? 장군이 보너스 하나 더. 자, 이번엔 해리. 빨리 빨리는 하나만 먹어. 미카하고 라파 아직도 먹니? 아니 아니 안 뺏어 먹어. 안 뺏어 먹어. 그냥 먹어. 한 3박 4일 먹겠구만. 해리 이번엔 코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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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다음에 짠이. 짠이 갖고 튀어, 빨리 튀어. 빨리 거기서 하나 더 줄까봐. 여기 다 먹었어? 오 예! 야야 코코 코코! 너 일로와. 내놔. 코코 꼭 그렇게 가져가야만
속이 후련했냐? 싸. 앉아 이제 기다려. 해리 좀 이따 또 줄게. 일단 이거 다 먹고 왔어. 미카하고 라파 아직도 먹니? 다 일로 와. 빨리. 빨리 일로 와. 빨리 저기 미카 라파랑 인사해. 라파도 거의 다 먹었구만. 배추. 아니야, 이번에 세라 차례인데 너 먹었잖아. 세라, 천천히. 옳지. 기다려, 좀 이따 줄게. 이거 다 먹었어? 애기, 두 사람 뭐 하는 짓이야? 애기 내려와. 애기 앉아. 앉아, 빨리. 뭐 하는 짓이야? 두 사람 앉아. 안 돼, 그거. 저기 사랑이랑 꼬리도 먹어야 돼. 빨리, 앉아. 애기 안 돼. 이거 발 내려, 빨리 내려. 내려가, 앉아. Nope. 앉아. Nope. 내려가. 내려가. 기다리고 있어, 줄 거야. 이제 사랑이 나올까? 사랑이. 사랑이. 두 사람이 얌전히 있으면 이따 하나 더 줄 거야. 기다리고 있어. 사랑이. 사랑이 일로. 사랑이 일로. 그렇지. 기다려. 사랑이. 누가 이렇게 다 이쁘게 하고 있으라 그랬어? 애기 안 돼. 누가 지금 사랑이한테 항복한 거야? 항복했어? 가자, 일로 와, 가자. 가, 일로 와. 사랑이. 자, 독배. 우리 이제 다 하나씩 먹었네. 장군아, 그거 안 지켜도 돼. 다 하나씩 더 줄 거야. 오늘 이렇게 소형견 친구들하고 대형견 친구들 인사시키기 그리고 간식 같이 주기 미션은 우선 제 통제 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된 거니까요. 무턱대고 대형견하고 소형견이 같이 무조건 만나도 괜찮다라는
인식을 갖춘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골든 리트리버가 굉장히 순한 견종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라는 환경에 의해서 좀 싸갑고 공격적인 아이들도 당연히 있어요. 대체적으로 이제 묶여있는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. 아니면 그냥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, 어떻게 보면 좀 방치되는 듯한 느낌의 아이들일수록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만, 여기는 제가 잠깐 편의점 가거나 뭐 슈퍼 가고 뭐 이럴 때 빼놓고는 거의 24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붙어서 지내기 때문에 아이들 사회성이 나빠질 틈이 없고, 또 1,000평 정도 규모에서 자유롭게 묶여있지 않고 뛰어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소형견하고 같이 인사를 시켜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겁니다.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성격이 좋은 친구이긴 합니다만, 뭐 제가 무리해서 또 소형견하고 대형견을 같이 막 억지로 만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. 얼마 전에 그 하현진님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몽이도 굉장히 성격이 참 좋은 친구였는데 그때 같이 촬영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.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몽이랑도 이런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보통 일상적인 모습이에요. 대형견은 저쪽 여기 대형견 섹션에서 있고 소형견은 소형견 섹션에서 있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. 내일서부터 다시 또 실시간 방송이나 편집 영상으로 자주 또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. 시간 되실 때 항상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서 같이 아이들의 하루하루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뵐게요. 그럼 여기서 이만 뿅! Thank you.